안녕하세요, 박랩입니다. 오늘은 PVC 로켓 엔진에 압력 센서와 온도 센서를 추가해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압력 측정 방법에 대한 정보는 낙하 사이트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구리관을 연결시키고 끝에 압력계를 설치할 겁니다. 우선 압력 센서는 머리 쪽에 달아줄 거기 때문에 머리에 나사산을 내줘야 합니다. 나사산을 내려면 구멍을 뚫고 탭으로 나사산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원래 탭 핸들 도구가 있지만 저는 탭만 구매했기 때문에 핸들은 3D 프린터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듯 탭 낼 때도 수직으로 내지 않으면 삐뚤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사산이 만들어지고요. 구리관을 연결시키기 위해 동파이프 확건기와 동링직 부품 등으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동파이프 확건기고요. 파이프 끝을 나팔 형태로 확장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T커넥터 한쪽을 막아주고 옆으로 구리파이프, 위로는 압력챔버를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샀던 압력센서는 미국식 나사산 규격인 NPT였기 때문에 KS 규격이나 BPS 규격으로 나사산을 바꿔줄 커넥터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건 알리에서 구매했습니다. 로켓 챔버 내부가 600에서 900 PSI로 예상했기 때문에 최대 1000 PSI까지 측정되는 센서를 구매했습니다. 센서 측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5V를 인가해주고 센서 라인으로 최대 4.5V가 나오면 1000 PS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팅을 헤드에 연결시켜주고 아까 조립한 T커넥터를 연결시켜줍니다. 구리관을 길게 연결시킨 이유는 센서로 오는 열을 식혀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전대입니다. 서머커플이라고 하죠. 저는 아두이노에 쓰이는 MAX6675라는 모듈을 또 사용했고요. SPI 방식으로 아두이노와 통신을 합니다. 최대 1200도까지 측정할 수 있고 이렇게 노즐부에 하나 달아주고 머리 쪽에도 하나 달아줄 겁니다. 노즐부에 설치한 센서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즐부 길이를 키웠습니다. 구멍을 뚫고 M6 나사 탭을 냈습니다. 참고로 M6 나사선을 만들려면 5.1mm 드릴로 뚫고 M6 탭질을 해줘야 됩니다. 무턱대고 6mm 나사로 뚫었다간 홀로당 나사선을 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뚝배기 하나 더 달아주겠습니다. 지금 쓰는 드릴은 스텝 드릴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5mm를 맞춰주고 탭을 냅니다. 그리고 박아주면 짠! 이렇게 됩니다. 와우! 추력 테스트기에 설치한 모습입니다. 압력이 나오면 이 구리관을 통해 전면에 보이는 압력계로 압력이 전달될 것입니다. 열전대도 설치했고요. KNSB 연료입니다. 저번과 똑같이 58g을 사용했고 겉에 종이 대신 1mm 실리콘 시트로 한번 감싸줬습니다. 종이도 단열이 되긴 하지만 실리콘만큼 좋진 않거든요. 엔진 노즐입니다. 다음과 같이 열전대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을 내줘서 노즐 온도를 측정할 겁니다. 자, 이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3, 2, 1, Ignition. 이게 구리관 자체가 열을 받아서 PVC 나사산 부분이 녹은 느낌입니다. 저기 PVC 소켓에서도 리커가 있네요. 이런 거는
실리콘 테이프 같은 걸로 한번 감아주면 됩니다. 다이소에서도 팔고요. 테스트 결과입니다. 우선 제일 센서 감도가 좋은 것은 로드셀입니다. 파란색 선이 추력이고 저번과는 다르게 추력이 약간 떨어진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노즐부에 이것저것 달아놓기도 했고 KNSB에 물을 타서 그런지 연료에 좀 구멍이 좀 뚫려 있더라고요. 그런 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주황색 선이 노즐부 열전대인데 초반에 이상하게 800도 부분까지 나왔어요. 이 모듈이 열전대 반응성이 좀 느린데 어떻게 초반에 또 800도까지 나왔는지 저도 아직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아래 회색 선은 머리 쪽 열전대입니다. 역시 반응성이 느려서 그런지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연소 시간이 길지 않아 열평형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노란색 선은 압력 측정 데이터입니다. 하늘색 선은 압력이 너무 값이 튀어서 필터링한 데이터인데 그렇게 또 유용해 보이진 않네요. 노란색 선은 평소 80psi로 측정되다가 순간 200psi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상은 적어도 60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제 생각은 나사산 부분이 변형돼서 압력 누출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래도 제일 싼 센서들로 해서 그런지 혹은 제 로켓이 PVC로 해서 그런지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버리네요. 계속 개발하다 보면 어느새 신뢰도 있는 결과가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러가지 센서로 로켓 정적 테스트를 개척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TVC 코딩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